이병옥의 트레이닝 X파일,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템포와 리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템포, 리듬, 뭐 스윙이 좀 망가졌을 때 아, 템포가 안 좋다, 리듬이 안 좋다, 그 두 단어 속에서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템포라는 거는요, 각 골퍼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스피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쿵짝짝, 쿵짝, 아니면 쿵짝, 쿵짝 이런 박자가 있듯이 어떤 분들은 하나, 둘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 둘, 셋 하면서 공을 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스윙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각자의 스피드를 템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듬은 그러한 빠른 템포면 빠른 템포, 느린 템포면 느린 템포, 그러한 템포대로 스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빠른 템포의 선수, 빠른 템포의 선수의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린 템포 선수들의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윙이 만들어지는 바박, 박, 팍 들어가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빠르다, 느리다의 차이는요,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점이 아닙니다. 노래를 할 때 이러한 흐름으로서 계속 가줘야 되는데 갑자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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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이런 끊어지는 느낌. 그래서 스윙이 빠르다 하더라도, 빠르다 하더라도 이런 스윙 패턴으로 해서 내가 밸런스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스윙은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골퍼는 천천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이 곡선을 그릴 때 튀는 점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리듬을 가지고 있는 골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템포를 생각하실 때 드라이버 템포와 이 퍼터의 템포가 다르다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스윙 템포와 퍼팅 템포와 숏 아이언의 템포와 롱 아이언의 템포와 드라이버의 템포는 전부 다 같습니다. 한 골퍼의 템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버드라이버에서부터 이 퍼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한 가지의 템포를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